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는 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고 가족 간에 또 부딪히는 일들도 더불어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코로나 시대에 신앙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신앙적인 갈등, 신앙적인 고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어느 정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격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부딪히는 환경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 각기 갈 곳으로 가고 부모는 또 직장으로 가고 또 자녀들은 학교로 가면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각자가 어떤 맞지 않는 부분들 속에서 다툼을 조금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지금보다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닥치면서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이제 온라인 수업도 늘어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모와 자녀들은 시공간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하기를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 것도 피곤한데 하루 종일 또 집에 있으면서 밥 세 끼를 다 챙겨줘야 되고 또 온라인 수업을 방에서 들으니까 딴짓은 안 하고 잘 듣고 있는지도 간간히 또 살펴도 보고 또 숙제를 또 잘 해서 제출을 하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들이 생기지요. 예전에는 뭐 학교와 학원을 보내서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여지가 많이 줄어들고 모든 것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서 신경 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늘어만 갑니다. 이 자녀가 장성한 후에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같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국에 혹시 경솔한 행동을 해가지고 어디 많이 돌아다녀서 혹시 감염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과 불안이 있고 혹시나 자신의 눈에 띄는 부모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좀 경솔해 보는 행동이 보이면 잔소리라도 내가 한마디 더 해야지 좀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녀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거 부모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거 다 알고 그냥 알아서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왜 굳이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들은 내가 다 아는 말이고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잘 하는데 왜 저렇게 잔소리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는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갈등과 불화의 순간들이 수시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자녀와 부모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화평하게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만일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일반 사람들도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예의범절을 갖춰서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굳이 뭐 예수님 믿지 않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고 잘 따르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그런 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굳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의 삶과 별개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마음, 그 고백을 가지고 정말 그 마음 깊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이제 현생이 끝나고 내세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구원받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과 별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베소서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녀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적인 통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맞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동시에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귀히 여기고 그것에 힘쓰며 나아가려고 하지요.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지배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통념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2, 3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 4계명,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도록 했던 것을 보면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탄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때 우리가 피해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토록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강조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왜 이토록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가운데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 존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에게 대입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리 많은 예배와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흉내만 내는 것을 죄로 지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그냥 공경하는 척 모습이라도 비춰야겠다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그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치면서 부모님께 실제로 아무것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르반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쫓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화가 난다고 부모님께 소리 지르기도 하고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기도 하고요. 대들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철이 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하고 고생하시던 부모님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희생과 사랑을 베푸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입는지를 몰랐다면 이제는 그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내가 당장 손에 움켜쥐고 있는 좋은 것을 보고 신나고 들뜨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 먼저였다고 하면 성숙한 가운데서 철이 좀 들고 나서 살펴보면 이제는 미안함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도 가지고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정말 희생하고 부모님께서 먹을 것을 다 먹지 않고 누릴 것을 다 누리지 않으면서 나에게 헌신과 희생을 해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막 고치시고 한번 휙 둘러보시고 그 무리 이렇게 모여 있는 무리들을 보고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고생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음의 길을 갈 것을 아셨지만 그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 순간에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돼 자신보다도 그 죽음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게 돼 비명을 지르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자신의 모습보다도 우리를 보시고 더욱더 불쌍한 존재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속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자기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기르신 부모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장수하면서 오래 살 것이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자녀이지만 우리의 부모님을 마음 깊이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도 없고 많이 변한 세상 가운데서 뒤처지고 앞뒤에 안 맞는 말씀을 막 하시고 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은근히 부모님을 무시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훈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가 가부장적이었고 또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바울은 마치 아버지에게만 모든 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이 뒤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 상반절 말씀처럼 불필요하게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자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기에 이 자녀가 마음에 들면 자녀로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거나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격노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사회 시대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새로운 도저히 다른 데서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함부로 자녀를 대하는 것을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온전한 인격체로 보고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아예 혼을 내지 않고 뭐 항상 부드럽게 대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니라 무조건 타이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모는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훈계할 수 있지요. 그러나 로마 시대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녀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든지 그의 생명을 취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들은 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
화를 참지 못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폭언을 가하거나 또는 비꼬는 말투로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중간에 말을 끊고 뭐 부모님 자신이 주장만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한 경우에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신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지는 않지만 말로 상처를 주고 자신의 발언권을 빼앗고 그렇게 되면 어쩌면 물리적인 상처를 준 것보다 더큰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아, 우리 부모님과는 대화가 되지가 않으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번 부모님과 부딪히는 일을 통해서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학업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고, 자신은 불행하고 부모님은 자기를 미워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이 관계는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겠지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를 안 보는 게 편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서 자녀는 자녀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그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부모님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4절 하반절 말씀은 자녀들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와 가르침으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들의 마음의 상태를 헤아리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에 따라서 자녀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부모들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얻은 지혜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가 경험한 지혜는 때로는 자녀 세대에는 적용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된 성도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참된 지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부모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체험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할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시편 19편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 맞는 답을 제공하고 있진 않습니다. 어떤 A의 상황이 주어지면 B가 답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신약 시대에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 입에 할 말을 가르쳐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심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혜와 신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부모님들도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음을 보여주고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부모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또 부모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부모라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발견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나아가도록 자녀를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녀로서 또 믿는 부모로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